우리 절엔 누구나가 흠모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종로 한복판에 우뚝 세워졌습니다. 박 대통령의 건납으로 김세중 교수가 조각한 충무공의 동상은 높이가 키 큰 사람의 10배나 되는데 이 규모는 동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. 쓰러지는 국가민족의 운명을 한 손으로 바로잡아 일으켰으니 창생의 생명을 살리고 역사의 명맥을 잇게 한 크신 공로야말로 천추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만대의 결의의 제사를 받으리라. 아, 이미 함께 계시는 이 나라여 복이 있으라. 충무공이 가신 지 500년, 장군의 나라를 사랑하신 공적은 날이 갈수록 우리 민족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충무공이 탄생하신 아산의 현충사입니다. 박 대통령은 이날 충무공 탄신 423주년을 맞아 우리는 국론을 통일하여 나라를 지키자고 강조하고 애국의 큰 길로 합류하는 모든 국민의 정신 건설을 다짐했습니다. 아산에 이어 박 대통령은 예산에 창건된 윤봉길 의사의 사당을 참배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이곳 기념식에서의 치사를 통해 윤봉길 의사의 애국일념을 우리들은 새롭게 배워야 된다고 말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수호하는 데는 너와 나가 없으며 오직 우리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우리는 선열의 뜻을 받들어 다 같이 손을 잡고 결의 전진을 약속해야겠습니다.